안녕하세요. 자, 20개 한번 쳐볼게요. 가볍게, 처음에 부드럽게. 자, 하나. 이렇게 준비, 하나.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그대로 칠 거예요. 그렇죠. 부드럽게. 조심히, 다시. 약간 땡겨요, 지금 크로스도. 그러니까, 보시면,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서 헤드가 조금 더 먼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운더에는 직선이잖아요. 크로스면은, 크로스 방향이 아니라 약간만. 그니까 다운더에서 크로스 치는데 각도는 한 우리가 보세요 하면은 한 10cm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운더에 나가 직선으로 나갔다 가면은 크로스도 한 10c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너무 꺾어요 약간. 그렇죠. 그렇지 않게 그냥 그대로. 대신 라켓 헤드는 그 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드를 뿌려낼 거예요. 여기까지 손목은 쓰지 않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여기까지 조심히 다시. 자 잡아놓고 그렇지 부드럽게 준비. 그렇죠. 지금처럼 잡아서. 그렇죠. 준비. 라켓 헤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들고, 들고 그대로. 다시. 자, 준비. 하나. 부드럽게 준비. 다시. 자, 지금도 헤드다. 헤드가 더. 그렇죠. 오케이. 자, 턱 들리면 안 돼. 턱 잡아줄 거야. 턱 들리지 않게. 턱이 들리면 상체가 들려버려. 까지. 다시. 자, 지금도 들었어요. 팔 올리지 않게. 그대로. 그렇죠. 앞으로. 괜찮아요. 하나. 얘는 회전이 아니에요. 그냥 플랫으로 계속 뻗어낸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준비. 그렇죠. 하나. 치고 준비. 그렇죠. 오케이. 예, 다시. 하나, 둘, 쳐야 될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잘 쳤다가 아니면 한 번 조금 흔들렸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핸드 같은 경우는 우리 포핸드 좋잖아요. 그러면 포핸드 서포트 역할이에요. 얘는 패싱을 안 내도 돼요. 패싱이 낸다 생각을 버리 내면 좋겠지만 패싱 낸다 버리고 그만큼 에러는 아예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길게 이게 끝까지 뿌려내서 길게 주고 포핸드에 더 좋은 위치로 오게 그것만 만들어준다 생각한 거예요. 얘를 굳이 무례하지 않아도 돼요. 계속 정교하고 똑같이 일관성 있게. 까지, 그렇죠. 준비. 다시, 하나. 딱 잡아놓고. 자, 여기까지. 자, 왼팔 다 뻗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뺐을 때, 오른, 그렇죠. 좋아요. 여기가 다 뻗어버리면 안 돼. 뻣뻣해져요. 약간은 구부릴 거예요. 관절을 다 피진 않을 거예요. 나갈 때 핀다는 느낌으로. 까지, 그렇죠. 준비. 그러니까 굽혔다 피면서 거기서 파워를 만들어줄 거예요. 준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더 정확하게. 자, 지금 들려요. 들려요. 들리지 않게. 들어오게 준비. 자, 지금도 들어요. 그냥 수평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프로스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 나올 거예요. 근데 현님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잡아서 느낌은 그대로 나간다 생각이 돼요. 우린 어차피 라켓이 돌면서 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잡아놓고 우리는 그대로 나간다고만 생각할 거예요. 다시 하나. 조금 더 앞에서 계속 앞에서. 그렇죠. 하나. 잡아서 앞에서 준비. 다시 까지. 그렇죠. 준비. 다시 하나. 잡아서 쳐 여기까지 준비. 다시 하나. 잡아서 치고 준비. 그렇죠. 오케이. 자 하나. 계속 똑같이. 자 20개 더 칠게요. 자 20개 똑같이. 자 힘의 분배도 똑같이 갈 거예요. 자 계속 일관성 연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세 치고 준비. 그렇죠. 한 방에 끝내지 않아도 돼요. 세 계속까지. 그렇죠. 점점 좋은 볼이 올 수 있게 치고 준비. 그렇죠. 굿샷. 지금 굿샷. 잡아서 까지. 그렇죠. 잡아서 치고 준비. 다시 들어요. 들면 안 돼요. 잡아서 계속 일관성 있게 준비. 다시 하나. 치고 준비. 자 다리 가야죠. 다리. 무조건 우리가 다리를 축이 된 다리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걔를 받아서 나간다고 해야지만 우리가 중심이 힘을 쓰면서도 밀리지가 않는데 흔들릴 때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잡아놓고 앞다리 좀 더 고정시켜놓고.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자 10개만 더 쳐볼게요. 자 준비. 다시 하나. 잡아서 쳐 여기까지. 그렇죠. 준비. 다시 자 하나. 왼손을 조금 더 치고 나올 거예요. 자 오른손도 받쳐줄 거예요. 치고 준비. 다시 여기까지. 다시 헤드 못 나가요. 팔이 강하면 안 돼요. 라켓이 강하게 된 거 우리는. 하나. 치고 준비. 그렇죠. 오케이. 자 하나.
세 치고 준비. 그렇죠. 굿샷. 하나. 계속 일관성있게 치고 준비. 다시 하자. 흔들림 없이 잡아서 차이까지 준비. 다시 하자. 늦었어요. 앞에서 차이까지. 거까지. 그렇죠. 준비. 자, 하나. 치고 준비. 다시 그렇죠. 자, 하나. 치고 준비. 다시. 아니요, 아니요. 공 놓치면 안 돼요. 맞는 순간에 잡아가야죠. 까지 준비. 자, 그러니까 지금도 걸리는 볼도 왜 나오냐면 맞고 나서 얘가 숙여져요. 덮여져요. 얘는 라켓면은 맞고 나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얘 여기가 절대 우리가 나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갈 수 있게.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반듯하게만 계속 칠게요. 자, 백핸드는. 자, 한 번 더. 열 개만 더. 자, 준비. 다시, 하나. 잡아서, 쳐요, 준비. 다시까지, 그렇죠, 준비. 하나. 치고, 준비. 다시, 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팔이 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일어나면, 몸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 좋은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같이, 같이. 팔이 같이. 팔은 내리고, 몸은 일어서고, 그러면 숙여지죠, 우리가. 같이 가야 돼, 같이. 마찬가지로 맞는 순간에 조금 더 굽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펴질 거예요, 앞으로. 앞스윙 때. 자, 준비. 자, 하나. 자, 우리가 왼쪽 골반은 쓰고 오른쪽은 잡아줄 거예요. 왼쪽 오른쪽 골반은. 자, 하나. 그래서 힘을 만들어 줘야 될까지. 그렇죠. 준비. 다시. 자, 턱 들리지 않게 잡아서까지. 그렇죠. 오케이. 자, 하나. 잡아서 치고 준비. 다시까지. 그렇죠. 준비. 하나. 잡아서 치고 준비. 그렇죠. 오케이. 자, 하나. 잡아서 치고 준비. 다시. 자, 흔들려요. 잡아놓고 쓱 쳐야 될까지. 준비. 다시. 자, 앞으로 푸시. 잡아서 푸시. 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욕심 부리지 마세요. 똑같이, 똑같이. 까지. 그렇죠. 준비. 일관성 있어야 돼요. 패싱 안 낼 거예요, 여기서. 자, 준비. 다시. 하나. 잡아서 치고 준비. 그렇죠. 계속 일관성 있게 묵직하게만 보내줄 거예요. 그렇죠. 준비. 그렇죠. 하나. 잡아서 치고 준비. 다시. 자, 자세 낮추고. 자, 라켓 수평. 임팩트 맞을 때 수평. 헤드 떨어지면 안 돼요. 수평까지 준비. 다시. 자, 떨어졌어요. 잡아서 치고 준비. 까지. 자, 네 개. 차이까지. 그렇죠. 준비. 헤드. 쓱 차이까지. 준비. 다시. 손이 강해요. 쓱 차이까지. 그렇죠. 준비. 하나 더. 하나 둘. 부드럽게까지. 자, 지금도 약간 툭 놓쳐버려요. 마지막에 좀 놓쳐요. 조금만 더 잡아 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그 나중에 다음에 오시면 타점 잡는 거 조금 해볼게요. 그러니까 타점 잡을 때 우리가 제일 좋은 운동이 드라이브 발로 계속 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아마 타점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볼을 다 잘 칠 수는 없어요. 상대방 에러를 따고 내 패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포인트를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잘 칠 수 없으니까 얘는 패싱을 그냥 패싱까지 바르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묵직하게만 계속 줘서 점점점 공을 짧게 만들고 포핸드에 더 좋은 공이 오고 이 서포트까지만 해준 거예요. 네, 계속 그것만. 어떻게 보면 포핸드가 더 좋으시니까 포핸드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대신 포핸드는 우리가 승부를 보고 뭐 연결구도 당연히 하고 수비도 하겠지만은 공격도 할 거잖아요. 패싱까지 바라보잖아요. 대신 얘는 어느 정도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패싱을 내야 되니까. 근데 백핸드는 패싱이 없는 반면에 에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게임이 아마 더 편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단단하게 좀 만들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